오늘은 허혈성 뇌졸중과 골다공증 항암 치료 등의 고른 효과를 보이는 달의 덩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에는 음지성 식물로 깊은 산골짜기와 계곡가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고 산에서 자생하는 달에를 일반적으로 산달에라고 부릅니다. 현재 달에는 재배산보다 산에서 나는 산달에를 최고의 약성으로 치고 자연산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식물은 덩굴성 식물로는 약성의 가치가 제일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줄기와 뿌리 열매를 약재로 이용하고 새수는 식용으로 활용됩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차며 신장과 위 비탐에 작용합니다. 달의 뿌리와 줄기에는 인삼의 사포닌과 구기자의 니아신,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신장질환을 치료하고 원기를 충만시키는 아르기닌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각종 화합물만 50여 종에 이를 정도로 고른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달에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관절염 뇌경색 치료에 쓰이고 항암 치료와 여러 병리 현상에 널리 활용되는 중입니다. 먼저 달에의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량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늘려 당뇨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당을 낮추는데 탁월하며 열매를 말려서 꾸준히 먹게 되면 제2형 당뇨와 고질적인 당뇨를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경상대학교 당뇨에 관한 실험자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알파글루코사이드 분해 효소 생성 억제를 통해서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항당뇨 소재로의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생약학회에서는 뇌의 혈관이 막히고 그 앞에 뇌조직이 괴상하게 되는 허혈성 뇌졸중 치료에 매우 유용한 식물이 될 수가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험에서 배양된 피질신경에 500글루타메이트를 12시간 노출시켜 신경세포사를 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증가의 억제 및 대뇌 피질신경을 보호해서 뇌허혈질환의 신경분해를 예방을 위한 치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뇨성 뇌질환과 뇌신경세포 사멸에 대한 우수한 보호 효과를 보여주어 식품 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뇌질환에는 산달의 덩굴 30g에 물 1L에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의 양이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하루 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질과 정도에 따라서는 원지와 석창포를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달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어 식수처럼 달고 살면 연골저하로 오는 뼈의 허약함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통효과가 있어 관절염으로 생긴 염증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통증을 줄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작용합니다. 실제 산다래와 참다래에서 채취한 수액은 칼륨과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천연약수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서울대학교 논문에서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만성적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과 근육통, 신경통, 요통의 진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각종 뼈질환에는 달의 줄기와 사위질빵을 각 20g씩 넣고 달여 먹으면 되고 또는 우유보다 칼슘이 48배나 높은 모시잎을 5g을 추가해서 달여 먹기도 합니다. 최근 실험에서 산달의 나무 뿌리에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밝혀져서 암치료에도 유용함을 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민간에서는 산달의 덩굴을 이용해서 위암과 식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의 각종 항암 효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항암 치료에는 달의 뿌리 30에서 50g을 물에 진하게 달여 마시면 되고 위암으로 헛구역질이 심하게 날 경우에는 생강즙을 조금씩 섞어 마시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과 간암에는 달의 나무 뿌리를 1kg 정도 즙을 내서 2주간 먹게 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달에는 줄기를 포함 모든 부분을 1년 내내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취한 것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며칠 정도 말려 사용하시면 되고 생것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일반적으로 20에서 30g의 물 1L를 붓고 물의 양이 반이 줄 때까지 달여 하루 2-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산달에는 무분별한 채취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으니 꼭 필요하신 분만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 산달의 열매는 채취가 매우 어려워 보통 1kg에 35만원 정도 하지만 요즘은 국내산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에는 위장병이 있거나 소화기가 매우 허약한 사람은 아랫배 통증과 설사 복통 등이 따를 수가 있으니 이런 분들은 처음에 소량씩 드셔야 합니다. 또한 몸이 차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를 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